역사적 사건으로서 종교개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하 종교개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고 삶과 신앙에 대입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명과 암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개혁하려던 신학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발견했으며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종교개혁을 통해 설교와 찬송이 신자들의 예배와 신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한 종교개혁적 교회들은 화채설에 근거한 미사를 폐지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갱신했습니다. 한편 회중 찬송의 가치를 발견했던 루터의 영향으로 다양한 회중 찬송이 탄생했는데, 즉 성직자 중심, 예전 중심으로 진행되던 예배와 신앙생활에 평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개혁은 단순히 한 종단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의 질서를 바꾸고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만인사제설과 직업소명설 같은 교리 덕분에 개인이 자신들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었고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에 대해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에 한정되어 있던 유럽 사회가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상업활동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체제, 즉 상업자본주의가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각국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사상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과 결합되어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마침내 중세가 막을 내리고 근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듯이 꼭 긍정적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종교개혁은 정부와 정치 권력의 지원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데 현실적인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면서 종교개혁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8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농민들에게 등을 돌린 루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아쉬운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성만찬 논쟁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성만찬 같은 신학적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엔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까지도 개신교 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신학적 고민에서 출발한 종교개혁이 종교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 직후부터 1648년, 소위 30년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자그만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은 종교 문제로 국제전쟁에 휘말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과 문화가 후퇴하는 부정적 결과를 남겼고요. 17세기에는 합리주의가 출현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유럽 사회에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유럽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세속주의가 가장 강력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개혁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려던 종교개혁이 세속주의의 출현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질서였던 가톨릭 교회에 맞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종교개혁가들처럼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를 다시 개혁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